계속해서 505 영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여전히 이땅 가운데는 아픔도 부조리도 또 죄악도 어두움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중이에요.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가 얼마나 다른지 그샌노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층에 계신 분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어, 좀 전에 인사 나눈 분 얼굴 기억 나시죠? 아 어, 근데 방금 인사 나눈 그분이 왕년에 공부 잘했을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laughs> 어, 예,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laughs> 이거는 예의 차원 인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인사 나눈 분이 왕년에 싸움 잘했을 것 같다. 한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 계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방금 인사 나눴던 이분은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했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크세노폰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기원전 4세기 아테네 사람인데요. 어, 크세노프는 아주 뛰어난 군인이었고 동시에 철학자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30살에 젊은 나이에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용병 부대의 대장이 될 정도로 싸움의 기술 그리고 그 전략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국지에나 등장하는 장수 관훈장 그리고 천재 전략가 어, 제갈 공명을 합쳐 놓은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학생이자 또한 어, 친구였고요. 나중에 이 소크라테스와 나눴던 대화들을 모아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 회상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사람은 근데 또 군인인지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스파르타. 라는 그 도시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나라의 군인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굉장히 존경을 했죠.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얼마나 이 정신력이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훈련을 통해서 잘잘 어, 훈련된 용사로서 싸울 수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스파르타의 왕을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스파르타의 군인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추방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서로 싸움도 했던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아나바시스라는 책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페르시아 원정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내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잘 풀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세노폰이 썼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좀 제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크세노폰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책을 하나 남겼는데 그책 책의 제목이 바로 큐류 어, 파이데아라는 바이, 작품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키루스의 교육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입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고레스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봤던 바로 그 고레스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Cyrus the Great 혹은 우리가 고레스 대왕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은 좀 영웅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아, 정말 얄미워서 한대좀 때려주고 싶은데 너무 그 사람이 강하니까 싸우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 대만 때릴 수 있다면 백 대를 맞아도 괜찮다. 어, 그렇게 얄미운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유대한테 좀 그랬어요. 바벨론이 너무 강력한데 그렇다고 붓기는 좀 그렇고 한 대만 때릴 수 있다면 백 대를 맞아도 좋다. 그 정도로 바벨론을 미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이 고레스 대왕은 정책적으로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그 유대인들을 다시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가서 고향과 무너진 성벽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배려해 주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가 있잖아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실제로 이 고레스 대왕이 내렸던 그 명령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귀환 명령이 지금 보시는 이 고레스의 원통 혹은 사이러스 셀린더라고 불리는 유물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그냥 상상 속에서 벌어진 그런 소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실제로 경험해 왔던 역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이란 사람들도요. 맨날 사고를 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가지는 그 정도의 경외심, 존경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아테네의 크세노폰이라는 이 사람 역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모든 리더십과 용맹함의 표본.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쓴 책이 바로 키루스의 교육인 겁니다. 어, 이 책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꿈꿨던 어, 그런 세상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고레스 왕은 이 어, 정의롭고 굉장히 지혜롭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완벽한 리더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페르시아 제국은 완벽한 나라가 되게 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가 <laughs> 어, 기록에 의하면은. 우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웠다고 해요.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고 다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는 농업과 교육 그리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꿈꾸는 완전한 페르시아는 어, 페르시아는 좀 가만히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고레스의 페르시아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 제도나 혹은 우리 조선 시대의 뭐 양반 상놈 천민 하는 그런 식으로 계급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감히 아래 것들이 윗 사람들 자리 넘보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무력으로 봉쇄를 합니다. 어, 이 나라의 완전함과 평안과 질서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희생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나라가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레스가 꿈꿨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립 어, 판단이 분별치가 않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리더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여사, 여자는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약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여자는 누군가의 부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아서 엄마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질구레한 집안 일그 정도만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여기 많은 여자 성도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런 나라 완벽하게 보이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정의를 하기를 여자는 무엇이냐? 남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성을 굉장히 비하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최소 절반 이상이 여잔데 이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세노폰이라는이 철학자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책의 제목처럼 키르스의 교육이잖아요 이것을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여자는 리더가 될수 없다 여자는 몸이 약하다 여자는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고레스의 완벽한 페르시아는 낮은 계급의 백성과 여성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세상이었던 거죠. 여자가 어딜 감히, 천한 것이 어딜 감히, 이방인들이 어딜 감히 늘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토피아,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 혹은 이 페르시아 제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늘 이렇게 차별을 두죠. 누군가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리와 그 넓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평등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때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에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거나 그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남자는 여자를 존경하고 아멘 네.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아멘 네. 사장님은 종업원을 종업원은 사장님을 사랑해야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에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침 선지자 이사야가 살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 이전 바벨론 제국에에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겠지만 한 70년 정도 되면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다 되어갈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레스보다 거의 한 200년 정도 앞서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어요. 이사야 44장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많이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마땅히 멸망 받아야 되고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마음과 인생의 상처가 가정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되고 죄와 억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일절과 이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네 내리셨으니 이 내게가 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 말씀이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만나실 사람에 대해서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죠. 누굴 만나시는 거아니 우선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겠대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겠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겠다 하시죠. 포로된 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셔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만나시겠대요. 그들을 놓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들을 만나시겠대요. 왜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들이 많은 걸까요? 왜 그렇게 영혼이 부서져 버린? 황폐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최악이 많으니까 그렇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압박하고 있는 거였죠. 이미 오래,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 도덕과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마음이, 영혼이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디매오라는 어, 맹인의 삶이 그랬었고요 마테라는 세리의 삶이 그랬었죠 사케오의 삶이 그랬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창기들의 삶이 그랬고 그리고 어, 나병 환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정말로 처절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인생 깨져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인생들이 있죠 불과 며칠 전에 강원도 원주에 출렁다리에서 10대 여자아이가 유서를 써놓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매일 평균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죠. 우리를 지켜줄 정부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영원히 아프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부터 치료하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죠.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회복된 사람, 영혼이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글한번 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 눈물 나게 할수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늘 죄인들과 어울리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의 인생이 치유되고 그리고 나서 썼던 글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글이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사케오는 그야말로 모든 죄인들 가운데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세리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의 재산을 여리고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죠. 분노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사에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에서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예수 만난 이후로 자신의 변화를 세상의 변화로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란사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1875년 조선 말기에 태어났는데 김혜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혜 김씨 계십니까? 김혜 김씨? 아 예, 조상님이셔요. 그런데 <laughs>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그랬듯이 이분은 이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씨만 남아 있죠. 김씨 딸.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인천의 하상기라는 남자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아, 본처도 아니고 후처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조선 조선의 여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눌린 인생을 그냥 상처 입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오는 거죠. 또 인천 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고, 그리고 가보경장, 을미사변. 악원 파천에 대해서 이분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마음 속에 궁금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 예요왜 이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가?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대단했던 것이 어디 여자가 그런 걸 알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면박을 준게 아니고 당시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던 이화학당에 한번 가봐라라고 소개를 해줘요. 아,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laughs> 그래서 이분이 늦은 나이에 이화학당에 이 이화 학당에 입학을 해서 10대의 어린 여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죠. 그때 이분이 받았던 세례명이 영어로 낸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낸스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 은 그게 란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원래는 김의 김씨, 김씨였지만 남편이 하씨였잖아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하씨 하씨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고 낸시에서 란사를 가져와서 이름이 하란사가 된 거죠. 하란사는 이화학당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00년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일본의 도쿄 개요 의숙에서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해요. 그 그다음에 남편을 설득을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좋은 게 괜찮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하란사는 1906년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웨슬리언 대학 감리교 학교죠 웨슬리언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 여성 최초로 문학사 어,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었죠 구원을 받았죠 자기의 상처 입었던 영혼이 그리고 인생이 치유를 받았죠 그리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옛날처럼 풍습과 미신에 눌려 있는 조선의 여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눌려있던 사람들, 묶여있던 사람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영혼으로 자유된 영혼으로 그 많은 사람들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의 억압된 문화 속에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여성들의 마음과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상동교회에 있었던 부인 영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 부인 영어 학교지 사실은 그 안에는 과부나 기생들 혹은 가난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의 학생이었어요. 이 학교가 훗날 감리교회의 그 전도 부인을 양성하는 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에 남자 신학교가 나중에 합쳐지면서 지금의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이 됩니다. 1910년. 이화학당의 대학 과정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한교에 들어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한국인 교수가 한 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 하란사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영어와 영어와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 유명한 이화여대 기숙사의 사감이 됩니다. 되게 무서운 분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 하란사 교수와 윤치호 선생간에 설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영문으로 발행하던 잡지가 있었는데 The Korean Mission Field라는 선교 잡지예요. 거기에 1 9 1 1년7월호에 윤치호 선생이 이런 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 거 아니?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그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자 아이들인데 바느질도 못하고 다림질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때로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대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성경과 인문학 이런 거 말고 가정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윤치호 선생이 글을 올린 거예요. 윤치호 선생이면 당시 한국인들 가운데 거의 최고의 지성인데 이 글을 반박해서. 글을 올렸던 여성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란사 교수였어요.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윤치호 선생,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우선 자기가 가르치는 여학생들은 한결같이 다 요리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증거를 대라. 아주 당당하게 맞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 교육의 목적은..." 요리나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깨우친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하란사 교수 밑에서 누가 학생이 되어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 이 이분의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하란사 교수로부터 배운 여학생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당시 오래 황폐하였던 이 조선의 도덕과 문화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깨어져버린 인생들, 상처받던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날마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멸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도 지금 눈을 들여서 사방을 둘러보면은 눌리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황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만약에 악한 문화 때문에 대를 이어가면서 미신을 믿거나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죠. 만약에 미얀마에 자유가 무너져 내렸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교의 열정을 불살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땅에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정치가 무너져 내렸다면 그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둘러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깨진 인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죄악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대로 무너져 있는 사회적 영역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복음을 들고 다가섭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한 영혼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네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러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예수 믿어서 먼저 구원 받은 우리가 마태처럼 사케오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하란사 교수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치유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성으로 가까이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직 이 땅에 많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いごせいましあなたは」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상처 입었으나 이제는 치유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고 황폐하여진 가정들을 찾아가며 무너진 백성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구원에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